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이달 중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은 더욱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IE 테크놀로지가 기업 공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재석 SKIET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상장 후 비전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IET는 티어 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26.5% 점유율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티어 1 분리막은 테슬라와 폭스바겐, 르노 니산, 포드, 현대차, 기아 등이 만드는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이 시장은 SKIET와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등 소수 기업만이 진입해 있어 마진도 높습니다. IPO를 앞둔 SKIET는 한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가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이며 28일과 2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네시스와 레저용 차량 등 고수익 차종의 판매 호조에 따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족 사태 장기화 조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6,5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8%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판매가 107.9% 급증했고 펠리세이드, 코나, GV80 등이 지난달 미국 출시 이후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SUV 판매량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셀토스, 소렌토, 텔루라이드 등 주요 RV 차종이 모두 판매가 늘어났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분기에도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수요 회복 부진과 반도체 수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5천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하나금융지주가 보통주 745만 주를 주당 67,100원에 배정받습니다. 확충된 자본은 기존의 강점 부문인 투자은행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 글로벌 채널 확대 등 성장 전략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증자는 5조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톱5 증권사 경쟁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디지털 리스크 관리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ESG 관련 투자와 상품을 확대해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